전면부에 원래 아일랜드가 없었는데 신규로 아일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슬림한 형태의 벽체가 디자인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바로 볼 수 있게끔 공간에 배치를 했고요. 상당히 넓은 중문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원톤으로 시공하는 걸 가장 많이 해서 여기도 이제 구축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주방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테리어 할 때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방 구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꾸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약간의 평면만 변경을 해서 공간을 좀 더 멋있게 만든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이닝 공간이었습니다. 역시 이 공간도 동일하게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공사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껴질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뒤쪽 공간입니다. 뒤쪽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일자로 되어 있는 주방과 안쪽에다가 냉장고를 넣는 구조였어요. 냉장고나 싱크볼, 화구 같은 것들에 대한 공간들이 정리가 좀 안 돼 있었던 구조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면서 전면부에 원래 아일랜드가 없었는데 신규로 아일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정말 좀 특이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 들어와 보면 철거할 수 없는 벽체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 큰 벽체 때문에 냉장고 배치라던가 가구 배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렇게 철거할 수 없는 벽체의 경우는 좀 멋스러운 타일로 전체 디자인해서 공간에 통일감을 줬었고요, 대신 기존에 없었던 아일랜드를 제작하면서 이 공간에서 먼저 전체적인 균형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약간의 포인트가 골드와 베이지색 계열의 디자인을 좀 포인트로 잡았었는데요, 기존에 아일랜드가 없던 공간을 다시 설치하면서 칸스톤 제품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판으로 공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칸스톤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우리가 쓰는 인조대리석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천연대리석의 느낌을 그대로 연출이 되면서 강도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께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20mm, 그러니까 20T 정도로 되는 굉장히 두툼한 형태의 인조대리석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엘리카 드래프트 후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하는 경우에만 드래프트가 올라와서 냄새를 전체적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탄소 필터형 후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필터만 교체해주면 되는 방식이라서 사용 자체는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가 다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내려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안 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후드를 상판에 매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했던 공간 중에 하나예요. 칸스톤이라고 하는 고급 인조대리석을 사용하고 거기에 엘리카 후드까지 사용을 해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럭셔리하게 꾸몄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좀 타고 들어와 보시면 주방 내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잘 맞췄어요. 보시면 벽에 있는 타일이라던가 인조대리석이라던가 도어의 색상 같은 경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실리콘이나 줄름까지도 모두 같은 톤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상부에도 상부장, 중간에도 상부장, 이중 상부장을 했던 사례가 처음인데요, 이 창가 쪽이 있는 이쪽 벽면에다가 상부장을 짜게 되면은 이쪽은 답답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개방감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창문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의 이 창보다 더 큰 창이었는데요, 냉장고가 들어가면서 일부가 막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개방되는 공간만 딱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LX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고정창으로 전체적으로 뷰를 확보하면서 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로창이라고 하는데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는 공간에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좀 적용해봤고요.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좀 돌아오게 되면은 보시면 밑에도 간접조명을 넣고 위에도 간접조명을 넣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넣을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중간 상부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컵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게끔 보시는 것처럼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실제 층고 자체도 높았어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보시면은 한 2.4m 정도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부장 자체의 계획을 보통 우리가 700이라고 하는 공간에 한정되게 계획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작 가구를 제작하다 보니까 상부장 따로 또 중간장 따로 계획을 하면서 답답함이 없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부장이 한 여기 정도 내려왔으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제 머리보다도 한참 위에 있다 보니까 부담감스럽지도 않고 또 수납장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층고가 높은 집이라면 이런 한번 상부장과 하부장 계획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일랜드장을 계획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형 서랍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서랍은 장점이 서랍을 열었을 때 안쪽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블룸 제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인데요, 스무버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스토퍼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용이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쪽 같은 경우는 안쪽 이너 서랍은 이 용도에 맞게끔 계획을 했어요. 하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레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서랍 관련해서 여기는 여러 가지를 사용했었는데 보통 망장이라고 하는 큰 장인데 위에는 양념장이랑 밀어가지고 또 안쪽에 이런 다양한 냄비 받침 같은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고요. 밥솥장이 들어가고 밥솥장 들어가는 하부 같은 경우는 서랍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서랍을 열게 되는 경우가 좀 번거롭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발로 누를 수 있는 푸시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살짝 밀어주면 닫히는 형태입니다. 서랍이 몇 개 없지만 다 다양한 서랍을 기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리바트나 한샘 같은 어떤 기성 가구들을 제작하는 곳에서는 이런 맞춤 제작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같이 프로젝트에 맞게끔 제작 가구를 제작하는 경우는 이 한 공간에도 레일을 저희가 4가지 정도나 되는 다양한 레일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한번 둘러보고 거실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보통 도배지로 마감을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쪽 벽면을 이미지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TV 자체는 벽에 딱 달라붙을 예정입니다. 전체 필름 시공을 해서 TV까지 딱 벽체에 붙이고 나면은 굉장히 슬림한 형태의 벽체가 디자인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필름 작업으로 이렇게 그냥 네 덩어리로 잘라도 되지만, 이 공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굴곡을 줘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필름 작업이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안방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서 같이 좀 이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도에 있는 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좀 포인트가 된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 장을 짤 때는 저희가 수납도 되게 중요하지만 장 자체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평상시에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조형물이라던가 예술품들을 놓아서 집에서 들어올 때마다 바로 볼 수 있게끔 공간에 배치를 했고요. 또 이 공간의 배열을 그대로 나눠가지고 4개의 패턴으로 전체적인 공간을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관에서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공간이고, 또 안방을 들어갈 때마다 보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명과 조형물들을 좀 더 돋보이게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현재 이 바닥 강마루입니다. 마루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질려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마루 소재이긴 하지만 타일 형태의 느낌을 바꾸면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가져가고 마루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이들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루를 설치하고 나서 전체적인 공간이 조금 더 화사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발코니가 있었던 공간에서 발코니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간혹 이렇게 벽체가 철거가 안 되는 벽들이 있어요. 철거가 안 되는 벽들은 그대로 두면서 동시에 옆에다가 이렇게 수납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부, 거실장 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청소기하고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했어요. 평상시 우리가 문을 닫아 놓더라도 로봇 청소기에 나와서 거실과 주방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교체를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LX에서 나오는 신제품인데요. 뷰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보통 우리가 창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봤을 때 프레임 자체가 두껍게 보이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레임 자체가 벽체에 흡수가 됩니다. 실제 프레임이 여기 있는데 이 벽체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시공 방법으로 채택하다 보니까 실제 열게 되면은 이 안쪽이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X에 나온 신제품이다 보니까 디테일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도어가 닫히는 거에 대한 이런 디테일도 예전에는 이런 금속재 하나가 떡하니 들어간 경우가 많았었는데, 디테일한 마감들도 좀 변경이 됐고요. 손잡이의 이런 그립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간에 실리콘이 들어갔고 실리콘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아예 실리콘이 없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훨씬 더 멋스럽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프레임의 이 두께도 예전에는 넓었었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게 된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은 창호 자체도 기능적인 부분은 더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시공하는 것이 대세다 보니까,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LX 하우시스 제품 뷰프레임 시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거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현관 한번 이동해 볼게요.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시공을 하면서 벽지에 그래도 좀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층고가 높다는 장점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이 층고를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는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실 주방 쪽에서 바라보시면은 상당히 넓은 중문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층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외부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프레임 딱 보면서 뭔가 여기서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 2.4m 정도 되는 중문의 유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니까, 가로세로 길이 자체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현관과 비슷하지만 정면에서 보이는 굉장히 넓은 중문을 바라보게끔 하는 요소 하나, 또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 거울을 제작하게 된 요소 하나, 신발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최대 사이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신발장, 도어, 거울 이 3가지 요소가 이 공간을 굉장히 확장감 있게 하는 요소로 변경된 것 같아요. 층고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 층고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아파트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욕실 공사에서 이번에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원톤으로 시공하는 걸 가장 많이 해서 여기도 이제 약간 중간 그레이 정도의 타일 디자인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보통 변기나 세면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 바로 이 제품 매립형 수전을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변기와 자변기에서 좀 평범할 수 있는데 매립형 수전이 되면서 약간 호텔스러운 느낌이 연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 벽 같은 경우 알코브 선반을 만들면서 벽체 형성을 하는데, 이것을 이쪽 벽면까지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알코브 선반이 계획이 되면서 별도의 하드웨어, 뭐 유리 선반이라던가 금속 선반 전반이 들어가지 않고 타일만으로도 수납까지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원톤으로 시공하면서 딱 샤워 구간만 좀 포인트를 줬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고객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살고 계신 집 촬영은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촬영 내내 좀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설계한 의도대로 고객님께서 잘 살아가신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고,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소품이나 그림 같은 거를 연출을 같이 해서 공간 자체가 더 멋있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혹은 인스타그램에서는 DM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